손흥민 선수가 중앙에서 머물고 있다가 측면에서 누군가 뭐 페리시치나 크루셉스키가 수비를 분산시키면 그 공간으로 침투하는 거. 그렇죠. 저는 그게 더 손흥민 선수한테는 어울린다고 보거든요. 조금 더 중앙 지역, 히살리송 자리, 그 자리에 조금 더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보인다. 네. 토트넘. 예, 브렌트포드와의 프리미어리그 경기 어제 이제 달성하고 저하고 입중계하면서 와, 참 진짜 달라졌다. 네. 그리고 장점과 단점이 너무 공존하고 재미는 있지만 이게 승점 3점으로 연결될 수 있느냐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저희가 좀 드렸는데 확실히 콘테 축구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일단 뭐 네. 저는 한번 후토구테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네. 페노는 어떻게 보세요? 페노 생각이 좀 궁금해요. 뭐 어떻게 하고 싶은지는 알겠다. 네. 그렇지. 근데 브렌트포드한테 이렇게 약간 좀 흔들리는 경기면 이번 시즌 성적은 그렇게까지 장담하긴 힘들다. 네. 그거는 이제 명확한 것 같고. 아니, 많은 분들이 그건 공감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반더벤이 있기 때문에 뒷공간에 대한 커버는 괜찮아서. 네. 그 라인 올리는 축구가 어느 정도 만들어줄 수 있는 틀 자체는 괜찮긴 해요. 근데 어제 보니까 약간 로얄이 돌아왔어요. 옛날 로얄로. 옛날에 그 축신. 돌아온 정도가 아닌데? 그러니까 그 탈바꿈한 거 아니야? 페이스 오프한 느낌이던데 완전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아니 어떤 걸 말하시는 건가? 에미리스 잘한다? 잘한다. 아니 못 완전 아니 아 못한다? 어제 골로 사실은 세탁한 게 좀 크고 실점하는 장면 보면 그러니까 에메르스 로얄이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약간 집중력이 떨어져서 무너질 때가 많아요. 어제 실점 장면도 못할 사실 때. 그 스피드에서 약간 좀 예. 그래서 막 득점하는 건 야 그래도 로얄이 지난 시즌에 비해 좀 득점력 득점도 하고 그런 건 좋은데 수비할 때 약간 집중력이 떨어지는 게 좀 보여서 역시 그래요? 로얄이 좀 경쟁이 있어야 되나? 네네네. 좀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난 로얄의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전술적인 문제 더 기인한다고 보는데 로얄을 포함을 해서 그동안 프리신트도 그렇고 뭐 스킵도 그렇게 쓰고 파페사로도 그렇게 쓰고 거의 상대의 페널티 박스까지도 접근에 들어가게 되는 네. 어제 로얄도 보면 골을 넣었던 게 박스 앞에서 슈팅을 그렇죠. 원래 로얄은 그동안 뭐 골을 좀 많이 넣었던 선수는 아닌데 네. 이번 골 전에는 프리미어리그 두 시즌 뛰면서 세 골을 넣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골을 넣으면 거의 뭐 헤더라든지 이런 느낌이었어요. 반대쪽 윙백에 올리면 이제 들어가는 형태였는데 전진성을 워낙 많이 가져다 준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전체가 올리기도 하고 나머지 미들이나 이 로얄까지 다 올리니까 상대가 빠르게 역습 쳤을 때 내려오는 선수가 너무 절대적인 수가 부족해.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노마크 찬스로 실점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죠. 그렇게 따지면 반더벤의 그 맞고 들어간 것도 반더벤의 미스로 봐야 되나? 난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비를 너무 10개 쓰고 라인을 올리는데 미들과의 간격이 너무 벌어짐으로 해서 수비 하중이 너무 큰 전술에 기인한다. 예. 저는 이 영향이 더 크지 않았나 좀 보긴 하는데. 아무튼 뭐 이제 뭐 약간의 관점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아 이거는 지금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콘테하고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선수 포지션의 변화 이런 것 같네요. 하얀 게 포스테코글로. 네. 그리고 이제 파란색이 콘테 감독 시절에 평균 위치인 것 같아요. 평균 위치. 평균 위치. 그러니까 그래. 이제 파란색은 이게 레스트 게임이니까 콘테의 마지막 경기고요. 예. 하얀색은 어제 경기 요 선수 위치인데 확실히 그 파란색보다 하얀색이 위쪽에 있죠. 그만큼 이제 포스테코글루가 높은 지역에서 공격을 하고 싶어하고 네. 라인을 끌어올리는 축구를 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도 보면 기본적으로 저 우리가 로우 지역 네? 로우 블록에 콘테 시절에는 다섯 명이 서 있단 말이지. 근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에선 두 명이 서 있어. 그런 상태에서 나머지들 죄다 올려버렸단 말이지. 네. 그러니까 수비 칠 때 확실히 너무 부담감이 커. 나는데 이 정도로까지 밸런스를 가져가야 되나? 싶긴 하더라고. 그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라인을 높이는 축구가 토트넘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스날 사실 두 명이서 하는 거고 수비를 맨시티 똑같고 리버풀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그런데 네. 그 팀들은 전방 압박을 완벽하게 하죠. 그러니까 수비 라인을 끌어올렸으면 앞에서 그냥 마무리를 해버리는 게 뒷공간을 안 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토트넘이 아직 그 정도 수준까지는 전방 압박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건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네. 어제 이렇게 라인을 올렸다가 뒷공간이 열리는 장면들이 보통 너무 무리하게 압박하다가 압박은 제대로 안 되고 브렌트포드는 풀어나오고 그 다음에 뒷공간 네. 이런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브렌트포드도 어제 몇 번의 패스로 다 풀고 나와서 갑자기 전방으로 롱패스 찔러가지고 그냥 뒷공간 파괴시켜버리더라고요. 약간 편하게 나오는 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라인 올리는 축구를 하려면 전방 압박이 좀 더 확실하게 됐을 때 조금 더 안정적인 수비가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뭐 너무나 당연하게도 팀이 완전히 다른 스타일로 짧은 시간 동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많이 선수들을 뭐 싹 바꾼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존 네. 선수들로
새로 완전 다른 축구를 하니까 네. 시간 좀 필요하긴 해요. 프리시즌 때도 그랬고 1라운드 이제 한 거니까.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리스크는 계속 안고 약간 중간에 없는 듯한 느낌은 있어요. 맞아요. 극단적이지. 2라운드가 맨유거든? 네. 나는 브랜트포드와의 경기를 보면서 맨유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 야, 레시포드한테 뭐 완전 그렇죠. 이 정 사실 어제 같은 전방 압박과 그 수비로 한다면 사실 맨유한테는 더 먹힐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게 또 불안하네. 그래서 과연 괜찮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그래도 저 반더벤은 잘령이 폈다. 반더벤이 그래도 뒷공간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역시나 이 축구는 맞지. 네. 이 그 포스테코글루가 추구하는 축구에는 발빠른 수비수가 필요하고 저게 만약에 어제 다이어나 벤 데이비스나 네. 이런 선수들이었다면 한 두 골은 더 먹겠다. 그런데 반더벤이 그런 걸 좀 막아주니까 네. 지난 경기에서 어쨌든 로메로가 좀 빠른 시간에 나갔고 로메로 반더벤 조합이면 그래도 이제 넓은 공간을 커버하는 데는 좀 더 퀄리티가 높아지지 않을까. 네. 손흥민의 포지셔닝이나 그 뭐 역할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봤어요? 손흥민 선수가 그 아직은 우도기랑 호흡이 좀 안 좋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루가 원하는 건 손흥민 선수가 넓게 측면을 쓰고 그렇지. 이때 우도기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렇죠. 이러한 형태를 좀 많이 원하거든요. 근데 어제 경기를 보면 우도기가 안쪽에 있는데 손흥민도 안쪽으로 막 들어와요. 그러면 둘 다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사실상 저 왼쪽 공격을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두 선수가 계속 겹치는 장면들이 좀 많이 나왔어가지고 그 경기 중간에 보면 손흥민이 우도지한테 측면으로 가라 막 이래요. 손짓을 해요. 근데 우도기가 계속 중앙에 있으니까 결국에 손흥민 선수가 다시 측면으로 뛰어나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그런 장면들을 보면 아직까지는 호흡이 좀 많이 안 맞는다. 그런 생각이 들죠. 네. 저 9번에 히샤리송 롤하고 네. 히샤리송도 어제 조금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7번에 손흥민 선수가 저 9번에 히샤리송 선수의 롤을 만든 건 어때요? 그래도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 후로아시가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뭐 어제 히샬리송은 약간 버텨주는 것도 원했던 것 같은데 포스테코글루가 사실 손흥민 선수가 9번 자리에 가면 버텨주는 건 사실 손흥민 선수의 장점이 아니고 중앙에서 머물고 있다가 측면에서 누군가 뭐 페리시치나 클로셉스키가 수비를 분산시키면 그 공간으로 침투하는 거. 그렇죠. 저는 그게 더 손흥민 선수한테는 어울린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포스테코글루가 어떻게 쓸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중앙 지역, 히살리송 자리, 그 자리에 조금 더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보인다. 네. 사실은 이제 이번 경기에서 좀 고립되는 느낌도 있었고, 약간 이제 좀 치고 들어가는 장면보다는 약간 좀 뒤쪽으로 많이 내주는 장면이 나왔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차라리 히살리송 롤을 좀 수행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네. 예. 그런 장면도 나오겠지. 몇 번의 수정이 좀 있을 거야. 수정이 좀 있을 것 같고. 수정은 있을 것 같아. 근데 난 대원칙은 바꾸진 않을 것 같아요. 갑자기 우리 다시 백3로 돌아가고 뭐 그런 건 이러진 않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저렇게 라인을 올리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싸우고 최대한 상대 박스 근처로 선수를 몰고 들어가는 축구를 계속 할 것 같긴 하는데 근데 지금의 밸런스는 그게 어떤 전술이고 어떤 포메이션인 건 간에 지금의 밸런스는 안 좋은 밸런스예요. 네, 네. 너무 위험한 밸런스예요. 이거는 네. 조정을 해야 돼요. 약간 그 포스테코글루가 자기의 전술이 있고요. 거기에 선수를 좀 끼워 넣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수가 측면을 써보고 안 돼? 그러면 너는 다른 데 한번 써봐. 여기서 안 맞아? 여기서 봐.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 선수에 대한 역할, 포지션에 대한 역할은 잘 안 바꿔요. 손흥민 선수가 지금 왼쪽 측면에서 측면을 넓게 가져가는 역할이 일단 잘 안 맞는다면 중앙에 서보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거죠. 포스트코글루 그렇죠. 입장에서. 예. 왜냐하면 또 손흥민 선수 자리에 페리시치가 요 전술에는 괜찮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공간 침투에 가장 큰 강점이 있고 볼을 소유했을 때 볼을 막 지켜내거나 플레이메이킹을 하거나 뭐 드리블 돌파를 통해서 막 두세 명을 제껴내거나 좁은 공간에서 그런데 장점이 있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역할은 그거를 해야 되는 역할에 좀 가깝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어제 페리시치가 들어왔을 때 계속 막 돌파를 하려고 그래요. 맞아요. 1대1 네. 치려고 그러고. 네, 네, 네. 근데 그런 플레이가 나와야 하는데 손흥민 선수는 원래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좀 겉도나? 안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어제 그 경기를 보시면서 몇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왜 손흥민 선수 과감하게 스프린트를 안 거냐는 거야. 이 축구에서 스프린트를 걸 수 있는 상황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 물러나 있을 때 저 지금 보세요. 파란색의 콘테 축구 다 내려가 있죠. 손흥민이 저 7번에 있어요. 네네. 자, 저 우리가 저 축구에서 잔디결로 얘기하는 거에 두 개의 잔디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 골대까지 뛰어갈 수 있는 거리가 더 길게 떨어져 있죠. 네. 당연히 뛰어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축구에서는 달려들어갈 수 있는 스프린트를 걸 수 있는 게 많았어요. 저건 손흥민 선수의 강점하고 딱 맞닿아 있는 지점이죠. 근데 저렇게 두 개 잔디를 올려요. 그러면 저기는
이제 하이블록 자리이기 때문에 상대 수비는 당연히 밀집되어 있어요. 밀집되어 있는 자리에서는 좁은 공간에서 탈압하고 드리블을 쳐야 돼. 이거는 사실 손흥민 선수의 상대적 강점은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스프린트는 나올 수가 없다면 다른 또 손흥민 선수 최대 강점은 뭐예요? 감차죠. 슈팅이 슈팅. 아, 슈팅 중에 하나 감차니까. 양발 슈팅이 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슈팅을 더 많이 때릴 수 있는 가운데로 옮기는 것도 손흥민 선수가 잘하는 걸 더 집중하게 하는 것이다. 네. 저는 그런 의미로라도 한번 좀 더 포지션 변경도 고민해볼 만하다. 네, 맞아요. 네. 네. 자, 지금 저희가 이제 히살리송의 역할을 좀 수행해보면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루카코는 어떻게? 아, 일단 첼시랑 토트넘이 거래를 네. 이제 안 하는 팀이라서 안나. 아, 루카쿠는 이거 어떡하냐. 루카쿠는 루카쿠는 뭐 알아서 하겠죠. 네. 첼시가 어제 보니까 루카쿠 없이 잘 되더만. 아니 근데 이거 노리는 건 맞아요 토트넘이? 아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지. 근데 왜 이런 얘기. 너 같으면 데리고 싶어? 아니, 나는 싫지. 루카쿠는 지금 약간 에버튼 생각하고 있어요. 응? 에버튼. 아, 에버튼. 어, 그래서 에버튼에 또 그래도 좋은 인터뷰도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인터뷰 갈 데가 없어서 이제 인터밀란 안 되고 유벤투스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첼시는 떠나야 되고 그럼 자기 연고가 있는 게 에버튼밖에 없거든요. 아, 정말 그러니까 왜 몰래 저기 전화를 해가지고. 예. 네. 지금 계속 그 레전드들한테 욕먹고 있더만, 공개적으로. 네. 그러니까 인테르 레전드들, 뭐 유벤투스 레전드들. 그다음에 이탈리아 축구에 뭐 이 존경받는 사람들 이런 네. 사람들이 다 욕하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축구가 돈으로 움직이고 현대 축구가 비즈니스라고 하더라도 저렇게 하는 게 어딨냐.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이 스포츠도 하나의 문화 컨텐츠, 컨텐츠잖아. 네. 이런 문화 컨텐츠의 핵심은 뭐냐면 이 문화를 소비해 주는 사람하고 매우 밀접하다는 거거든. 인기와 뭐 존경과 이런 걸 먹고 사는 거잖아. 지지와 이런 게 없으면 이게 공장이 아니잖아. 뭐 우리가 뭐 물건 만들어서 파는 게 스포츠가 아니잖아. 내가 뛰어서 보이지 않는 경기력이라고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감동받게 하는 운동인데 저렇게 감동을 다 파괴시켜버리잖아. 돈 네.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욕 엄청 먹더라고. 난 저런 선수는 사실 이게 우리가 스포츠를 특히 축구를 팀워크의 스포츠라고 한다면 팀워크를 너무 깨거든. 웬만하면 데려오지 않는 게 맞아요. 네. 데려오면 지금 노리고 있는 선수 중에 제일 잘한다. 데려오면 실력적으로만 보면 아 그러니까 토트넘이 타레미, 노리고 있는 선수 중에 타레미, 와히, 오르만 이런 선수들보다는 그 히살리송보다도 훨씬 더 파괴력 있는 모습 보여줄 거예요. 뭐 팀의 이제 그 분위기나 아, 그건 뭐, 이런 게 망쳐서 그렇지 골치 아픈 일이 많을 거예요. 적당한 실력은 헛된 희망을 주지 말라고. 적당한 실력은 있으니까. 손흥민이 주장이라면 말 잘 듣지 않을까. 아이씨. 아, 예, 이런 에피절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네 팀 말도 안 듣는 사람이에요. 사람 안 바뀌어. 네.